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분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긴 설 연휴를 보낸 뒤에 아직까지도 혹시 손이나 팔이 욱신거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통증을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방치를 했다가는 자칫하면 좀 심각한 병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단추를 채우거나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쥐지 못하는 등 뭐 이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손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잘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손과 또 팔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할지 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안하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손목과 팔이 붓고 저리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 오늘 방송을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주체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하실 원장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홍인태 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뭐 팔이라던가 목이라던가 뭐 어깨나 허리나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도 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손이나 손목 같은 경우는 병원을 좀 잘 찾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데 그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이제 다른 부위와 다르게 손 쪽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뼈가 거의 바로 만전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 조직 자체가 혈관이 풍부한 게 아니라 이제 뼈하고 인대나 힘줄 같은 혈액 그 구조들이 좋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손목이나 팔꿈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중요한 신경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비 증상이나 손이 뭐 저림감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치료를 너무 이제 늦게 받게 되면 이미 이제 만약에 그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에 근육이나 아니면 감각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마비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그제서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100%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좀 지나다닌다. 그래서 네. 이제 손과 손목의 통증을 방치를 했다가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했다가 자칫하면 마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홍인태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편안하게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이제 명절에 조금 많은 양의 음식을 하면서 손과 손목이 조금 무리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또 손과 손목에 좀 무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찌릿하고 욱신거리고 저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는 좀 어느 정도의 지금 단계의 증상에 해당이 될까?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 저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상단 위에 번호가 계속해서 고지가 되니까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명절이나 이제 김장 하시고 나면은 이제 손과 손목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도 이제 방금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질환들이 원인이 좀 될 수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네, 아주 대표적으로 우선 손 끝에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많이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손 바닥 안에 손이 이렇게 뻑뻑하고 움직일 때 뻑뻑하고 손 바닥이 아프신 경우들도 있고요. 또 손목 주변에도 또 굉장히 뼈를 감싸고 있는 뼈 주변으로 힘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올라가서 이제 팔꿈치 쪽에 흔히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테니스 엘보나 우리 안쪽에 골프 엘보라고 하는
그런 힘줄 관련 질환들도 아주 많이들 방문하시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손가락 마디 통증부터 우리가 조금 흔하게 좀 들었던 뭐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까지 팔꿈치 통증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그 어르신들 가운데서 제 주변에서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네. 손가락 마디마디가 뭐 욱신거리고 너무 쑤신다,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손가락 마디 통증부터 원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손가락 마디 통증으로 많이들 걱정해서 오시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사실 류마티스 질환인데요. 예, 류마티스 질환은 사실 빈도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그 5천만 인구 중에 한 1만 명 정도만 이제 그 질병이 확인돼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네. 빈도상으로 굉장히 드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거 너무 류마티스라서 빨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거나 손가락이 붓고 욱신거리거나 뻑뻑하거나 이런 증상들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을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 마디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찾아보고 알고 오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걱정해서 오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빈도가 훨씬 높은 거는 관절 주위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로 이제 확인이 잘 되거든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이제 인저페인, 관절 주변에 있는 뼈들이 엑스레이 상에서 굉장히 좀 진하게 보이는 이제 그게 이제 경화성 변화라 그러는데 그런 소견이 있거나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뼈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골극이 생기거나 한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통증일 수 있는데 그런 거가 보이지 않는데 관절이 많이 붓고 아프다 그러시면은 관절 주위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마디 통증이 좀 생기게 되면은 나 뭐 류마티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발생 빈도수가 좀 현저히 낮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 주위염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손과 손목이 아프셨던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전화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시청자 한 분과 연결을 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 그 좀 몇 년 됐었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그 올챙이 손가락처럼 손 마디가 네. 부어 올라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봐 했는데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디가 막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 갔더니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이게 딱히 치료법이 없다고 하셔서 조금 많이 암담하긴 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게 아팠다가 또 약 먹으면 좀 우선했다가 그러고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막 좀 돌출돼서 가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원에는 우선 다녀와 보신 상태고 퇴행성 관절염 네. 진단을 받으셨는데 계속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 방법이 없는 네. 상태로 버텨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네. 네.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떤가요? 네, 뭐 그 흔히 병원에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걱정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62 됐습니다. 아, 62이세요?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인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네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 퇴행성 관절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피부에 주름이 지듯이 자연스럽게 네네. 생기는 변화인데 엑스레이 상에서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꽤 심하게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통증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부어 있고 욱신거리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네. 사실 그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실 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그 네. 통증이 못 견디겠다 하면 사실 주사 치료도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받으신 치료들이 제가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네. 관절이 많이 좀 변형이 됐다. 퇴행성 관절이 네.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치료 효과들이 네. 오래 가지 않죠. 예. 아, 그럼 계속 이렇게 아플 때마다 병원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제 제가 직접 엑스레이 확인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네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퇴행성 관절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네. 이제 다른 치료들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수술을 고려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마 병원들에서 그렇게 좀 지켜보셔도 좀 지켜보시는 식으로 그 얘기한 거는 아마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약물까지 네. 드셨다. 그러니까 약까지 네네. 드시는 치료까지만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혹시 이 다음 단계 치료는 보통 어떤 것들을 좀 하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염증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이제 약 그 용량 또는 종류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 염증이 잡힐 때까지는 이제 약 용량을 올려가는 게 좋고요.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잘 가라앉기 차츰차츰 가라앉거든요. 그럼 다시 약 용량을 줄여가면서 이제 가장 간편한 거는 약으로 조절하는 거고요. 이제 주사 치료는 물론 이제 국소적으로 딱 약을 뿌려주기 때문에 효과는 꽤 오래 가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에 맞는 주사는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자꾸 주사를 맞으면서 조절을 하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잘 맞는 약을 상의하셔가지고 조제를 해서 이렇게 좀 관리하는 쪽으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그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용 중에 좀 등장을 하니까 방송 좀 봐주시고 네네. 또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함께 또 약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데요. 상담 내용은 아무래도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정말 이제 옆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좀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꼼꼼하게 상담을 나누신 뒤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화를 주신 이제 뭐 시청자분의 말씀처럼 그 손가락 이렇게 마디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 것 같은데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좀 설명 더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해주신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뼈가 우리 손가락 뼈는 이렇게 막대기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연결이 돼 있고 서로 뼈끼리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양쪽에 이제 인대들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절 상태가 관절 간격이랄지 뼈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그 테두리들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잘 잡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소견이면 이제 퇴행성 관절은 없는 상태지만 이런 엑스레이를 보이면서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지금 이제 보이시는 자료 화면은 퇴행성 관절이 진행된 어떤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다양한 그 상태의 퇴행성 관절을 보이고 계신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심해 보이죠. 누가 봐도 정면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앞 위아래로 뼈가 많이 튀어나와 보이고 보시면은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좀 덜하지만 관절 간격도 많이 좁아져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많이 튀어나 있지는 않지만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진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엑스레이 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다고 해서 통증이 아주 무조건 심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정상적인 엑스레이를 보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관절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뭐 일시적인 걸지 아니면은 계속 나를 괴롭히는 엔진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엑스레이에서 퇴행성 관절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 그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처럼 이제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그래도 내가 좀 너무 아프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면서 지내시는 방법을 전문의를 통해서
잘 이렇게 상의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엑스레이에서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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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엑스레이와 함께 좀 이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네. 뭐 사이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와 또 꽤 깨끗하게 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데 아픈 경우에는 이제 관절 주의염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제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거나 무리해서 쓰면서 조직이 좀 손상해 왔다. 그러면 그거를 회복시키는 공사 과정이 염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 통증이 오게 되면 다들 퇴행성 관절이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흔한 원인은 과사용 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는 이제 그 특히 여자분들 40대, 50대, 6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몸이 좀 많이 예민해지고 조금 회복력이랄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떨어지면서 조금만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물로 조절을 하면 되는데 네. 다행인 거는 이제 그런 환경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막 무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여자분들 그 폐경기 시기가 있는데 갱년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뭐 관절 주의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흔하게 들어봤던 질환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보니까 지금 치료 방법에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뭐 나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무리한 사용 혹시 핸드폰 사용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네, 네 맞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네.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에 또 네. 이제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제 아쉽게도 이제 관절은 이제 그 물렁뼈라고 연골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부드러운 조직이 싸고 있는데 이제 그 물렁뼈는 사실 이제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를 세계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이제 그거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거를 되돌려주는 치료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됐다 하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뭐 효과적인 치료보다는 이제 이게 더 진행하는 거를 막는 방지하는 치료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세워서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리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상태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이 왔는데 이게 평소에 하던 것처럼 예전에 하던 것처럼 자꾸 손을 많이 쓰시려고 하시면은 이게 그렇게 관절 내구성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태를 확실하게 우선 인지해서 내가 이거를 예전처럼 이렇게 열심히 써도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관절면이 많이 이제 좁아지고 이제 물렁뼈들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대비책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리냐면 불이 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 충격을 흡수해주고 매끄럽게 해주는 구조가 없어져 있으면 예전과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쉽게 관절에 이렇게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꺼주는 그런 우리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하긴 한데 제일 간편한 건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비상약처럼 항상 집에 두시고 이렇게 불이 나면 먹어서 가라앉히는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고요.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 뭐 아무래도 무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주사 치료, 관절 내 주사나 관절 주변에 주사를 쓰는 치료까지도 같이 하긴 하는데 수술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선택지거든요. 지금 이제 손가락 퇴행성 관절에 물론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인공관절 치료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손가락에도 예전에는 인공관절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네. 아직까지는 손가락 관절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관절을 없애서 붙이는 위아래 뼈를 하나로 붙이는 수술이 지금까지는 최선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술을 꼭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다른 치료들이 전혀 효과가 없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약 잘 조절하시면서 무리하지 않게 쓰시면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 평생 쓰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그래도 수술보다는 보통 이제 관리를 하는 질환 정도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나요? 네. 이게 저도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신기한 게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뭐 사무직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무리한 일을 안 하시는데도 한 40대부터도 보면은 퇴행성 관절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많은 연구들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좀 타고난 관절의 내구성, 그 관절 연골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뭐 내가 이제 지금 한 40대 정도부터도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뭐 40대니까 퇴행성 관절염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 혹시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유념을 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지금 60대 여성분인 것 같은데 함께 만나볼까요? 네, 지금 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하고도 이제 비교가 되시겠지만 이제 손가락의 끝마디가 완전히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에서 보이죠. 그래서 모양도 삐뚤어져 있고.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약이나 주사 치료로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관절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는 저렇게 막 크게 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나사는 완전히 뼈 속에 들어간 나사거든요. 그래서 뼈 속에다가 저 나사를 넣어서 위아래 뼈를 그 삐뚤어진 손가락도 반듯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뼈를 이렇게 관절을 유압시키는 수술이 되겠고요. 끝마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을 유압하더라도 사실 이제 끝마디만 안 구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시는 데 아주 큰 지장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엑스레이에서는 네. 이렇게 좀 험해 보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면 네. 이분은 이제 엄지손가락, 이제 손목하고 닿아 있는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에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랫부분에 관절염이 오면 그 부분이 혹처럼 툭 튀어나와 있고 손가락을 움직여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부분에 통증이 이분도 마찬가지로 조절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 관절면을 마찬가지로 다듬어서 이렇게 고정해주는 관절 유압술을 시행을 받으신 분이고 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이제 끝마디, 중간, 그리고 밑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관절을 이렇게 유압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모양도 좀 더 똑바라지고 움직이는 데에도 아주 큰 지장은 없어서 괜찮은 치료 방법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은 어떤 건가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 사실 요거는 단계와 관계없이 초기인데도 이렇게 혹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좀 비교적 빈번하게 보이긴 하는데 네. 원래는 관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대로 완전히 딱 이렇게 밀봉이 돼 있고 그 속에 관절액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이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인대가 좀 약한 부분이 생기면 사용을 하면서 관절액이 조금씩 조금씩 밀고 나가면서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길이 생기고 위에 풍선이 매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혹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손가락 끝마디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커지게 되면 피부가 필름처럼 되게 얇아지면서 안에가 이렇게 비추듯이 예, 이렇게 투명하게 비추듯이 혹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이들 이렇게 뭐 주사기로 뽑아내거나 아니면 터트리거나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는 거의 대부분 재발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혹을 피부가 아주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그 피부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혹을 드러내고 이제 주변 피부 조직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렇게 덮어주면
이제 대부분 잘 재발 없이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수술에 관련된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손이나 손목이 시큰거리고 저리고 욱신거리고 또는 좀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증상이 요즘에 좀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 함께 좀 의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쪽으로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들어온 내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고민 있으신지 한번 볼게요. 3546번님의 문자입니다. 새끼손가락 쪽이 아픕니다. 손목을 돌릴 때 좀 아프고 손에 힘을 줄 때 아픈데 좀 쉬면 괜찮아져요. 그냥 놔둬도 될지 걱정이 되네요. 많이 사용 안 하면 좋아질까요? 하셨는데 지금 병원을 아직 가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정도의 상태일까요? 네, 지금 보니까 아픈 부분이 손가락 쪽도 있고 손목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특정 한 부분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과사용하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몸에 이제 컨디션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 좀 잠을 잘 못 잤거나 좀 무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환경 속에 있게 되면 이렇게 여러 관절 또는 이제 주변 좀 뭐 손목 관절까지도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 다행인 거는 우리 엑스레이 상에서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힘줄 자체에 생긴 염증이라서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우리의 몸 컨디션과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휴식을 취하고 괜찮아지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네, 5649번님의 문자인데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요. 주사를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팔꿈치 주사 치료 어떤 치료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약간 이제 스테로이드 네. 이런 거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맞으면 안 좋을까요? 주사 치료로 나와 있는 그 주사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스테로이드 주사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뭐 프롤로 주사, 뭐 PRP 주사, 또 뭐 콜라겐 주사, 또 뭐 DNA 주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네. 각각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지금까지 뭐 계속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이제 PRP 주사 치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콜라겐 주사나 그 DNA 주사 같은 걸로도 효과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사 치료는 아무래도 우리가 스테로이드 쪽은 염증을 꺼주긴 하지만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병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막 불이 활활 나고 있어서 내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통증이 못 견디게 힘들면은 사실 일종의 응급치료 개념으로 우리가 주사치료로 그 스테로이드 주사로 불을 꺼주는 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통증이 그렇게 많이 심한 건 아닌데 병이 오래됐고 안에 조직 상태가 좀 많이 손상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 MRI 찍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직의 회복을 좀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이제 뭐 PRP 치료나 또는 이제 다른 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콜라겐이나 이런 치료들 같은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사 치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스테로이드가 아닐까라고 조금 우려를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주사 치료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손과 손목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또 전화가 한 통 더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분의 고민 만나보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요, 양쪽 손이 오른쪽은 더 심하고 왼쪽은 덜한데 네. 새끼 손가락 옆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마디가 아니고 두 번째 마디가 이게 주먹을 이렇게 젖이지도 않고 이렇게 젖었다 쥐다가 필르면은 뚝 소리 나면서 펴지지도 않으면서 필 때 이렇게 뚝 하고 이렇게 관절이 네. 꺾겠다 이렇게 뭐 펴지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조금 약간 통증이 있으면서 그렇고요. 왼쪽은 조금 좀 약하고 오른쪽은 심하고. 아, 오른쪽이 지금 더 심한 증상이 있으시고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나요.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70이요. 아, 70세 되셨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네.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하실까요? 네, 그 지금 딱 말씀하시는 증상이 우리 손바닥 네네. 안에 있는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우리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방아쇠 수지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이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네네. 중간 부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힘줄이 네.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그 터널 구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염증,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통증이 너무 심하고 걸리는 게 너무 심하다 하면은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은 사실 금방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좀 견딜만한 증상이다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서 차근차근 가라앉히고 손 사용을 조금 예, 줄이시면은 잘 치료되는 병입니다. 네. 그게 좀 더 심할 때도 있고 약간 좀 부드러울 때도 있고 그래가면서 아무튼 항상 그래요. 그게. 네. 우선은 그 이제 간단한 약물 치료부터 이제 좀 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좀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손의 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질환 중에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생소한 질환일 수도 있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총에 방아쇠를 잡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릴 때 이제 딸깍딸깍한다. 방금 시청자님처럼 그 딸깍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붙여진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원장님께 먼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방아쇠 수지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 표현하시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거가 아침이 되면 손이 되게 뻣뻣하다. 근데 조금 사용하면 좀 풀린다. 또 손가락이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딸깍거린다. 잘 안 펴지거나 억지로 반대 손으로 펴줘야 펴진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주먹이 꽉 안 주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손가락을 끝까지 뒤로 젖히려고 하면은 통증이 있다 하는 그런 증상들로 오시거든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방아쇠 수지라는 병인데, 이제 이 방아쇠 수지라는 병은 손을 꽉꽉 쥐는, 세게 쥐는 동작을 반복하시는 일들. 사실 집에서 우리가 뭐 수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짜거나 할 때도 꽉꽉 쥐게 되죠. 또는 뭐 운동하시는 분들, 라켓을 잡고 하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또는 골프 동작들을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새끼 손가락의 네 번째 손가락을 세게 쥐게 되는데 막 이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너무 긴장하고 막 이제 잘해 보려고 이렇게 강하게 쥐다 보면 거기 힘줄 부분이 이제 마찰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부어 오르는 그런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런 동작을 조금 이제 줄이시면은 잘 가라앉고요.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이 저렇게 있는데 저게 제가 빨갛게 표시해놓은 부분은 이제 저 부분이 이렇게 부게 되면 여기 A1 활차라고 하는 그 터널 구조가 있거든요. 네. 저기에 그 힘줄 부어있는 힘줄 부분이 이렇게 끼게 되면서 그래서 초반에는 좀 뻑뻑한 증상만 있게 되는데 저게 더 이제 부어서 더 두꺼워지게 되면
저게 이게 딸깍딸깍 걸리는 거거든요. 조금 더 힘을 주면 이게 통과가 되면서 딸깍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제 붓기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저 A1 활체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면 이제 주먹이 꽉 안 쥐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제 끝까지 피려고 하면은 걸려서 다 안 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힘줄이 부어 올라서 껴가지고 이제 그게 잘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고 이제 통증도 생기고 뭐 이런 건데 뭐 주부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중식 뭐 조리사 분이라든가 뭐 골퍼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렇게 꽉 지는 걸 어쨌든 반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조금 치료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하시는 뭐 일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면. 이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서 이제 뭐 안에 부어있는 힘줄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이제 약이나 주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제 그 증상의 우리가 단계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반에는 퍽퍽한 느낌만 있는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로만 해도 그리고 내가 이제 무리하지 않게 꽉꽉 쥐는 동작을 조금 조심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제 걸리기 시작하거나 주먹에 꽉 안 쥐어지는 단계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에 염증 부어 있는 정도가 심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사 치료로 빨리 붓기를 가라앉혀서 생활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치료가 적절하고요. 이제 수술을 이제 고려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나 주사 치료를 충분히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발을 자꾸 한다. 아니면은 이제 뭐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약이나 주사 치료가 이제 듣지 않는다 하면 수술을 고려하는데 수술은 사실 그렇게 막 큰 수술은 아니고요. 이게 손바닥 안에 한 1cm 정도 절개에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네. A1 활차를 이렇게 터주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거가 거기 그 터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 뭐 나중에 문제는 없네 그러는데 그 터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위에도 쭉 길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터준다고 해서 나중에 뭐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수술도 간편하고 또 영원히 이 병하고 이제 이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수술로 가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많이들 이제 약이나 주사 치료로도 이제 잘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빠르게 치료를 좀 받는 게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은 특히나 이제 강하게 쥐는 그런 네. 활동들을 하는 거하고 아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런 활동을 내가 좀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뭐 테니스나 네. 골프를 너무 내가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아프다 하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질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앞서서는 운동과 조금 더 관련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업무와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직장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증상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워낙 뭐 유명한 병인데 손목 터널이라는 구조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는 증상들은 손끝이 저리다. 또 뭐 손바닥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물건을 자꾸 뭐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무거운 걸 좀 들려고 할 때 힘이 안 들어가서 떨어뜨리거나 흔히 이제 특히 그 여자분들 많이 이제 집에서 가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 하다가 자꾸 접시를 떨어뜨리거나 뭐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증상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은 아까 말씀드린 방아쇠 수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촌 같은 병이거든요. 네. 예, 손바닥 안에 있는 힘줄이 부어 아까 거기 A1 활차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이제 방아쇠 수지가 되는데 이 손목 안에 있는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병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이긴 한데 이런 힘줄들이 염증이 생기고 붓는 거는 물론 많이 쓰는 것도 관련이 있지만 내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몸이 피로한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아, 전날 무리했으면 막 몸이 다음날 부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속에 있는 힘줄들이 이렇게 붙게 되면, 이렇게 손목 터널 속에, 저기 이제 정중신경이, 네. 주변이 뼈하고 인대로 딱 닫혀있는 터널 구조인데, 속에는 힘줄이 부어오르니까 저기에는 정중신경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꽉 눌리면 손끝이 저릿저릿한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 이제 손목 여기 이제 터널 부분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이제 증상이 유발되거든요. 이렇게 찌릿찌릿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기는 이제 안쪽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병원에서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면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지릿지릿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네, 이제 검사 방법들이 좀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두드려 보는 검사 아니면 그 부분을 꽉 눌러서 손목을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손이 이렇게 끝에가 지리지리 온다. 그럼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손목 터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찰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MRI는 이제 혹시 안에 아까 힘줄이 부은 거 말고 우리가 이제 힘줄 붙는 것도 확인을 하지만 힘줄 붙는 거 말고도 안에 무슨 다른 이상 뼈나 아니면은 안에 혹 같은 게 생겨서 신경을 누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런 검사들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또 이제 신경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신경이 눌린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신경이 변성이 오면서 신경 말 그대로 전기줄이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근존동 신경 근존동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신경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힘줄이 붙는 거하고 관련된 전신 질환이 있거든요. 예, 류마티스 또 당뇨, 통풍 또 이렇게 만성 심부전 같은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힘줄 구조들이 쉽게 염증이 생기고 잘 붙기 때문에 그런 혈액 검사로도 예, 이제 원인이 될 만한 병들을 또 찾아보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사실은 뭐 일상 속에서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질환인데 이게 그냥 뭐 방치를 하다 보면은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봐야 될까요? 이제 그 손목 안에 있는 정중신경의 역할은 손가락 끝에 있는 감각을 얘가 담당을 하고 또 손바닥에 있는 이 엄지 손가락 이제 구부려주는 요 근육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감각도 이제 점점 무뎌지고 처음에는 찌릿찌릿하다가 점점 막 무뎌지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근육도 좀 말라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 방법은 이제 우리가 소염진통제 많이들 알고 계신 소염진통제로 이 힘줄의 붓기들을 빼서 우선 신경이 눌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먹는 약으로는 소염제도 있고 또 우리 신경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먹는 스테로이드 이제 우리가 저용량 경구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좀 빨리 힘줄의 염증이나 붓기를 가라앉혀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물리치료나 또 그 터널 속에다가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뿌려줘서 예, 빠르게 예, 염증을 가라앉혀서 이제 그렇게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고 네. 수술 안 되면 이제 수술로 예 그렇죠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막 너무 성급하게 수술하지는 않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흔히 이 엄지 손가락 튀어나온 이 근육이 네. 말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수술을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이제 말라가지고 이게 그런 신경으로부터 자극을 못 받으면 이제 마르면서 이제 점점 섬유 조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그 수술을 해서 신경 전달을 받았을 때 이미 근육 자체가 섬유 조직으로 변해버리면 나중에는 신경이 들어와도 얘네들이 작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서 봤을 때 반대쪽에 비해서 이쪽이 많이 편편해지는 것 같다. 이게 좀 진행이 되면은 약간 우리가 이게 대패로 이렇게 밀어놓은 것처럼 튀어나와 있지 않고 판판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서두르시는 게 좋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치료들이 효과가 별로 없다. 예, 그래서 나는 너무 저리고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가 수술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손바닥 쪽에 이 보통의 손금을 따라서 절개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3, 4cm 정도 작은 절개를 통해서 하는 개방성 손목 터널 유리술이 있고, 또 요새는 이제 그 손바닥에 흉터 생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를또 생각해서 이게 이제 아래쪽에 우리 손목 쪽에 손금이 있잖아요. 그 주름 있잖아요. 그 네. 주름 선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내시경으로 손목 터널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수술까지 가지 않고 빨리 좀 관리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알아봤고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질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테니스 엘보 그리고 골프 엘보인데 이게 뭐 이름만 들었을 때는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겠지. 왜 나는 이 팔꿈치가 아플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나 좀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네. 네, 어떤 질환인가요? 이 병이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거는 1800년도 후반에 이제 그 외국 의사가 이렇게 잔디에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팔꿈치가 아파서 오는 병이다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이게 론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이름이 처음에 붙은 건데 사실은 이제 뭐 테니스가 대표적인 그런 활동이 될수 있겠지만 이제 우선 증상 자체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팔꿈치 바깥쪽이 또 이제 골프 엘보는 안쪽이 아프다. 또이 염증이 되게 진행이 되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게 많이 진행이 되면 끝까지 구부러지지가 않아서 세수가 안 되거나 뭘 쥐려고 하면 여기가 찌릿찌릿거려 가지고 힘이 안 들어가고 또 이게 염증이 치료를 안 하고 오랫동안 두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번지듯이 특히 막 전기 통하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대표적인 엘보의 이제 증상이 되겠고요. 이 병의 원인은 어떤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그 이렇게 표현하신 그 말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리적으로 여기 취약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리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면은 아까 뭐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통하지만 내가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가 좀큰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서 몸이 되게 요새 힘들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수면 위생이 좋지 않다. 수면 시간이 짧거나 불규칙적인 경우에 또 스트레스 많거나 또그 이제 갱년기 때도 몸이 이제 그렇게 좀 예민해지는 시기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손을 좀 쓴다. 그런 경우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이렇게 병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은 아주 특징적으로 이게 튀어나온 뼈가 누르면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진찰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인이 이제 그냥 힘줄에 생긴 염증인지 간혹은 그 부분에 석회가 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가 끼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병의 질환의 진행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엑스레이를 보통 좀 확인해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엑스레이에서 그런 석회가 없으면 이제 힘줄에만 생긴 염증이니까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결국에는 이제 몸의 컨디션부터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생겼을 때좀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 테니스 엘보도 우리가 이제 주먹을 꽉꽉 줘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근육이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볼록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이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뼈에 지지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손이나 손목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팔꿈치가 아프니까 팔꿈치 뭐 보호대 같은 걸 하시거나 팔꿈치를 덜 쓰는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손을 많이 안 쓰셔야 돼요. 예. 요것도 아까 이제 방아쇠 수지랑 비슷하게 손을 꽉꽉 쥐시는 동작들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이 뼈를 너무 강하게 당겨서 이렇게 요 부분에 자극이 자꾸 가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때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안 좋은 동작들, 뭐 수건이나 걸레 짜는 거,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 손을 아무래도 꽉 쥐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바깥쪽 외상가염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세로 손목을 이렇게 든 상태로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안 좋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생기는 우리 내상의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위로 보게 하는 자세에서 뭐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들 반복하실 때 네. 이 안쪽 근육이 무리를 이쪽 하면서 근육을 이제 무리하지 않게 사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손과 그 손목 통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듣고 전체적인 내용들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홍인태 원장과 함께 손과 손목 통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짧게 한 마디 정도 당부 말씀 들어볼까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금 이제 질환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접하게 되는 증상들인데 우리의 힘줄과 관련된 염증들은 대부분 잘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막 수술 얘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병의 원인에 대해서만 잘, 이게 왜 생기는 병인지만 알면, 사실 그것만 이해함으로써도 환자분들이 알고 잘 관리해서, 그래서, 잘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네. 적절한 요새는 이제 효과 있는 치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병원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들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내용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